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엠버트엠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 뭐 엠버를 시작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아이템이 좀 비교적 비쌀 때좀 팔아주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판단인데요. 나머지 없죠. 아이템은 이제 위장 방공공의 대공공 12% 이탈이지요. 무기 보공공의 공공. 좋습니다. 그죠? 매지컬 자. 하이 966에 에디 두줄 플러스 114에 유기 60초. 신발 21%에 예술 컴뱃 달려있고 두 줄에 104초. 상의 966에 에디 세줄 6에 76초입니다. 그리고 모자 4에 84초업에 에디 두 줄. 장갑 100초업에 12%에 에디 두 줄. 상의 21%에 6에 68에 장기불입니다. 에디 두 줄. 그리고 104초업에 18% 에디 두 줄. 아, 가끔씩 이렇게 교환 불가 아이템이 있는데요. 아, 이거는 사연이 있는데요. 이거는 잘못 샀습니다. 장기불을 사야 되는데 교환된 거를 사가지고 잘못 사가지고 7에 51초업에 장기불 15% 에디 두 줄. 숄더 010에 힘 2오름 15%고요. 하이는 18%의 AD 두 줄에 5에 56에 06초. 한번 가위가 몇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사면 되겠네요. 하나, 다섯 개도. 아마 가격이 꽤 나올 것 같은데. 잘라볼게요. 이것도 다 합치면 천억, 천억은 뭔가? 한 500에서 1000 정도 사이는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무기 아깝다. 무기 자르고요. 그 다음에 하이 자르고. 신발 자르고. 신발 작 하나를 덜 했었네. 아, 몰랐네. 아, 일단 자르고 그냥 팔자. 신발 작이 하나 덜돼 있었구나. 숄더인가? 숄더. 그리고 신발 한 짝도. 아, 올려줍니다. 자, 엠젤 엠블렘. 부르는 게 값인가요? 아, 난해하군요. 12, 9, 30에 12, 9, 박모 4버가 170억. 제 옵션은 이탈이거든요, 저는. 팔린 거보다 박모 10%가 더 높죠. 그러면 에디보다 좋을 거고. 6% 이거 얼마에 팔까요? 이탈인데 방공공에 대공공이거든요. 아니 170짜리보다 좋은 거 같은데? 요거보단 비싸야 되지 않을까? 9월 15일이면 최근 아니야? 아, 나름 최근이군요. 아니 누가 봐도 이거보다 좋게 올려야 될거 같은데. 160, 50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욕심 없기 때문에 200억에서 내리겠습니다. 아, 200억 좀 욕심인가? 아, 네, 별로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180에 팝시다. 180에서 조금씩 내리자. 아, 아니다. 차라리 내릴 거면 190에서 내리자. 하루, 이거 초기화 될 때마다 5억씩 내려야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 190억으로 하자. 그 다음에 무기. 아케인 쉐이드, 소울 슈터. 아, 소울 슈터라. 일단은 175억보다 훨씬 좋습니다. 아시지요? 왜 훨씬 좋은 것인가? 잘 보십시오.
일단은 106에 매지컬 작이 되어 있고 보공 10%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거 17성입니다. 그리고 쌍 레전더입니다. 보공공에 00입니다. 대신 가이시 4입니다. 아, 요거보다는 위잠이 아쉽는 상황인가요? 49고. 아, 그럴 수 있겠네. 매지컬 작대 있거든요. 17성에 에디 두 줄에다가 매지컬 작대 있으면 풀메소 같은데? 그게 풀메소 아니야? 그게 풀메소 같은데요? 아, 풀메소의 가격 내립시다. 조금씩 내리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가이사 하니까 조금만 내릴까? 상대방도 팔아야 되니까 가이도 사고. 아니, 280억에다 하자. 상대방도 생각해주는 예의가 있어야지. 아무리 템이 좋아도 가이사 하니까 풀메소. 아니야. 상대 생각해서 수수료 생각해서 10억 들어가니까 290억에 주자고. 다시 탭할 수 있게끔. 예의 아주 좋았습니다. 앱솔랩스 파이레 숄더. 야, 유니크 17성에 공10 오른 거거든요. 힘도 올랐고. 아, 근데 장만 보면은 이거는 돈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에 40억? 와, 숄더가 40억이나 해? 아, 제거 궁 깔끔해가지고. 아, 이거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노작 10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 10억 더 줬나? 아, 이건 진짜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거 진짜 받아야 돼. 근데 에디가 별로 안 좋긴 한데. 아, 이건 진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아, 이거 숄더 공10 오른 건데. 아, 이건 진짜 받아야 돼. 공10에 힘이 2 오른 거란 말이야. 그렇다고 많이 받을 생각은 없고요. 30억 정도만 해볼까? 아, 33억에서 하자. 그래도 나름 공10에 힘이 올랐는데. 33억이 하면 팔리나? 잠깐만요. 이게 얼마야? 팔린 걸 보면은 팔릴 것 같기도 하고. 31이거든요. 아, 여기 있다. 아, 이게 27억이네. 딱 이거에다 이건데. 이거보다 01이 높거든요. 딱 이거에 01이 높네. 27억이네. 아, 30억 욕심인 것 같은데. 30억 가자. 01 차이 크지? 이거 30억 가야겠어. 01 차이 어마무시하지. 무시할 수 없다고. 30억 가고. 그다음에 파이어 케이스. 텍스. 아, 저렇게 추업이 좋아가지고. 아, 이것도 되게 애매하다. 에디 두 줄도 10억인가 저거 샀었는데. 이게 얼마예요? 45억? 9월 30일이면 언제야? 최근이네? 내 거 장교불인데. 7에 51 추억인데. AD 두 줄에다가.
얼마에 파냐? 아니 이게 더 좋네. 최근에 팔린 게 얼마야? 얼마였죠? 9월 30일에 팔린 게? 45, 966. 아, 6% 빼면 내 게 더 좋은데. 아, 내 거 추억 좋은데. 아, 그렇게 근데 욕심 나고 팔고 싶진 않은데. 그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으니까. 이것보다 딸린 게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6%인데. 아, 지금 추억이 있으니까. 추억이 자그마치 올텐 2%에. 스탯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아, 아니지요. 아, 45? 아니, 윗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은 추업이 넘버원이죠. 윗잠은 언제든지 사람이 큐브로 바꿀 수 있단 말이죠. 인정하시죠? 제가 언제 힌퍼랑 비교했어요? 덱퍼랑 비교했는데. 그리고 장교불 아닙니까? 장교불이. 장교불이 아니겠습니까? 아, 얘보단 추억이 좋은데 잠재관 좋단 말이야. 와, 고민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고민되네요. 아, 추업이 안 좋은데 잠재가 추업이 좋단 말이죠. 아주 미래 지향적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50억만 할까? 욕심내지 말고. 50억만 하자. 그럼 저도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노작 추업 10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더 좋나? 아, 그쯤 넘게 했던 것 같은데. 에디도 10억 줬던 것 같은데. 과감히 질렀던 기억이 나는군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50억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굿. 그 다음에 파일의 코트. 욕심내지 말자고. 하지만 저는 욕심있게 올렸죠. 파일 원더러 코트인데. 앱솔렛스 파일의 코트는 뭐야? 원더러 코트. 아, 덱스라. 일단 덱스가 없네요. 부르는 게 값이네. 아, 덱스가 없다. 부르는 게 값이란 얘기란 소린데. 아, 이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러면 또 이것도 욕심 내고 싶은데 말이지요. 아, 6에 68에 이거는 제 시점요. 장교불이거든요. 아, 이게 부르는 게 값이네. 힘퍼로 한번 좀 따져볼까? 아, 비교 대상도 없어. 아, 이거 참 난해하네. 아, 하나는 6에 76이고 하나는 6에 68이네. 얘네 에디 세 줄이거든요. 아, 미쳐버리겠네. 하나는 21%에 6에 68이고 하나는 21%에 6에 76인데 에디도 세 줄이거든요. 와, 얘 장교불이거든. 와, 아, 어떻게 하냐? 가격 대시 좀요. 일단은 이거는 추억하고 AD 이게 더 좋고요.
이거는 이제 레전더리 장기몰이라는 거지. 하나 6에 76, 6에 68이고. 55? 60? 잠깐만요. 아니 이걸 잠깐만요. 망토 50에 올렸지. 60? 60? 이걸 60에 하자. 60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솔직히 60도 싸다고는 할 순 없지. 이거 세 줄? 플러스 10억이야, 70억이야. 안 팔리면은 조금씩 내리는 거지 뭐. 아 유니크가 60입니까? 아 그래요? 반대로 해야 되나? 아 그래도 레전드리 21%인데? 똑같은 가격으로 하면 안 되나? 그래도 레전드리 21%인데? 에디가 블루긴 하지. 아 제시 점요. 아 일단은 그러면 일단 올려놓고 내리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올려놓고 내립시다. 아 장기볼 레전인데 너무 잘 시세를 막 하는 것 같다. 팔린 것도 없고 비교 대상도 없어. 일단 비싸게 올리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아, 또 비교 대상이 없네. 아, 그나마 얘인가? 30억짜리. 팔린 거 있나요, 혹시? 팔린 거로 한번 보자. 74. 아 덱은 또 없네. 이게 얼마예요? 아 이것도 힘이네 근데. 이게 30억이었어? 18성이 61초밖에 안되는데? 아 이것도 부르는게 값인거 같다 또. 그나마 비교 대상이 얘인데. 아닌데 비슷한거 있었던거 같아. 아 얘인가? 아 에디가 1.5줄아니야 일단 얘보단 상위로 가야될 것 같은데. 한 작업 그죠. 얘보단 상위로 가야 될 것 같아. 에디 차이 크지. 그럼요 그럼요. 30억 아니라 18%인데 35억 정도만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35 정도? 40? 40은 아 그래 37억 정도만 할까? 35? 35? 조금 18%니까 한 37억? 40은 좀 너무 센 것 같고 한 37? 37.5 하자 그래. 35정도가 막 35정도도 생각해 볼만한 것 같은데 중간으로 가자. 그 다음에 104초업에 21%에 슬컴뱃 C플러스 돼있고 104초업짜리 여기에 40억대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얘가 40억대 들어가야지. 덱스 하나 있지. 966? 이거나 그거나 추업 차이 한 15만 빼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별 하나 하고 그럼 60억 아닙니까? 슬컴뱃 들어가 있는데
그럼 60억 안 55, 와, 50, 58? 저거에다가 올스텝 값하고, 그래도 쓸컴베 들어가 있는데. 별 하나 빼면은. 추억 값 한 10억 빼고. 넉넉히 한 10억 빼. 팔린 가격 얼마라고? 자, 74였어. 아, 추억 좋네요. 과감히 10억 빼. 내 추억 갖다 버리고 10억 빼. 그럼 얼마야? 64억이지. 이렇게 별 하나 빼. 이거 1일에 팔렸거든요. 10월 1일에. 별 하나 빼. 아, 별 빡셌네. 와, 쉽지 않았어. 과감히 10억 배. 그럼 얼마야? 54억. 하지만 쓸컴뱃이 들어가 있으니까 60억. 아, 좋았습니다. 어, 그렇지 그렇지. 원더러 벤츠. 하나가 뭐지? 옵션이 6에 60에 966 에디 두 줄에 114. 덱스가 있나요? 5에 64, 18%. 아, 966에 6에 52 주업에 AD 2.5죠. 45. 가해사. 아, 이거랑 어떻게 보면 추업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고. 욕심내면 50억인 것 같다, 그지? 이게 6인 거 보니까. 6에 60초. 6에 60초에 114. 6에 60초. 에디 두 줄에 114. 50억? 욕심내서 50억. 하고 조금씩 내려봅시다. 이렇게 하고. 하나는 5에 56에 05 주업에 에디트 줄에 18%. 아, 레전 값만 더해서 한 60억에 올려놓을까? 60억? 그 정도면 될라나? 장기어불이니까 5에 56에 공격 추업이 낮은 건 아니죠. 60억 정도에 놓고 조금씩 내려야겠다. 아, 파이르 페도라. 왜 이렇게 많냐, 팔게. 덱 21%. 아, 이것도 되게 애매하다. 이게 좋은 점이 추업이 좋아요. 장기불에 4에 84, 덱 15%. 유니크한 게 좀 그렇긴 한데. 아, 이게 65억이었어요. 그래. 8월 19일이면 꽤 됐네. 아! 50억. 아, 나 모자도 추억값 깨졌던 것 같은데. 아, 최근 걸 봐야겠는데? 옛날 거는 되게 가격이 그런데. 38. 와, AD 한 줄에 5에 54 추억인데 38억이나에? 최근이네요, 9월이면은. 덱스는 팔리는 게 없구나. 이게 얼마야? 20억? 20억. 20억? 40억. 4에 70. 요거랑 얼추 비슷한 것 같다? 요건 18성이긴 한데. 그렇다면은. 약간 욕심 좀 내가지고
4에 84 주업이니까 40 41억 정도 소심하게 1억만 올려보자. 아니 근데 밸런스가 왜 이렇게 안 맞냐? 망토 얼마였죠 제가? 망토도 50억으로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아 50억이네? 아 그럼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파일에 글러브. 오 40억. 34 얼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아 6에 70초. 와 이게 30억이야? 6에 57초인데? 아 자기 착도 이상한데? 잘못 산 거겠지? 자, 공 50짜리 샀네. 공 원래 52 아닙니까? 요것도 51이고. 비슷한 게. 그래도. 30억 정도는 받을 만한 것 같은데. 초비 딱 이 정도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조금만 얹혀서 올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엄청 세다 그죠? 6에 79 초비 어마무시하네. 작도 안 했대 초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 30억? 33억 정도만 해볼까? 12불이 나중에 30 계속 내려봐야 되겠다. 아 다 됐지요. 아 이것으로 아이템 측정 해봤는데요 얼마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억 200억 300억 400억 500억 600억 700억 800억 한 800억 900억 되는 것 같은데. 아 이것으로 엠버 템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더 없지요? 아 이것도 올려야 되겠다. 뭐 없지? 아 이 잠재 있구나. 애잠하고 이거까지 올리면 되겠다. 몇 자리 남았지? 어 딱 됐네요. 에픽 잠재 올렸구요. 에픽 잠재 100% 아니 50%보다 100%가 더 싼 거 같냐 왜? 얼마까지 팔리는지 좀 볼까요? 아 그래도 한 1700까지는 올라가긴 하겠다. 리튬 아트. 아 리튬아트. 와 리튬아크 누적이 이렇게 비싸요? 이거 리튬아트 아니요? 제거 리튬아트 엄청 좋아요. 이거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내거 리튬아트 좋은 건데. 최근이 얼마지? 와 10억을 받는다고요 리트마트가? 아 진짜로? 아니 이건 좀 비싼 거 아닌가? 아 이것보단 비싸야 될 것 같은데. 아 제가 자기에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옵션 안 보이죠. 올림픽 뽑으세요. 아 그냥 싸게 팔까?
아 근데 싸게 팔기 너무 아깝긴 한데 솔직히. 아예 모르겠다 여기 쳐가자. 옵션 봐보세요. 옵션 좋아요. 팔릴 것 같아 리시마트. 제가 올린 옵션이 아 여기 있네요. 4작 몇 작이야? 총 리트머트가 7작인가요? 총 7작이죠 새끼. 4작 남았고 공 12에 올트 19 에픽 잠재 팔렸고 요 정도면은 그래도 한번 비벼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 4작 남았는데 공 12인데 부담되나? 나중에 내려볼까요? 아, 이것으로 영상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